목 시원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제목은 웃음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네. 그냥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내가 웃기 때문에 성공해. 여러분들 웃기 때문에 오늘 그 웃음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하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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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웃어볼래요? 네. 웃음은 눈, 입, 손, 뱁니다. 자, 아싸! 아싸! 네 번의 둠지가 아싸! 아싸! 웃음 시작! 아, 잘하시네요. 성공의 반대말이 뭡니까? 실패.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하는 거. 결국 내가요, 포기하지 말아야 성공해요. 포기는요, 배추 살 때나. 그때 쓰는 말이죠. 좀 웃어주세요. 그 우리 인생이 참 희한해요. 평균 80을 산다 치고 봅시다. 80세. 근데 살면서 약 26년간 잠만 잔대요. 그리고 21년간 일만 해. 잠자고 일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리고 뭔가 기다려. 남편을 기다려. 부인을 기다려. 아이들 기다려. 기다림. 기다림. 그리고 6년간 먹기만 해. 뭘 먹기 해. 먹기. 그 다음에 뭘까요? 하루 종일. 1년간 화장실에서. 그냥 먹었으니까 또 써야 됩니다. 1년간 화장실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장실. 딱 10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10일은. 네? 울어버려? 웃는 거! 박수! 겨우 하루에 1년에 죽을 때까지 다 해서 약 10일 정도 우리가 웃는다 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가 먹기에 사는 건지 살기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웃는 분들이 건강하고 성공해요. 제 별명이 교주예요. 교주. 누구라고요? 교주. 이 교주님 잠깐만 님자 붙여. 누구라고? 누구라고? 교주님. 이 교주님이 여러분들 사주 팔자 봐줄게요.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 딱 주목 줘봐요. 그리고 엄지 딱 세우세요. 이 엄지 꺾어보세요. 딱 꺾어봐요. 꺾어봐. 딱 꺾어봐. 꺾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무거나 한 개만 들어요. 자, 연습. 엄지만 세워보세요. 검지만 세워보세요. 잘 안 되죠? 가운데 것만.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네 번째. 잘 안 되죠? 이가 안 되면 남자가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끝에 거 해봐요. 잘 되죠? 다시 오르지. 자, 그리고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잘 선정해요. 한 개만. 자, 준비. 자기가 원했던 걸 딱 찍으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개만. 골고루, 골고루. 서로 확인하세요. 그래요. 선 내려요. 자, 선 내리고 오늘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이거. 혹시 이거 드신 분? 여러분, 박수. 앞으로 이분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 리더야, 리더. 대한민국을 먹여 살입니다. 요게 뭐냐면 가장 어리버리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EQ. EQ.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리더십은요. 첫 번째가 EQ예요. EQ. 감성. 감성이 풍부해야 진짜 리더입니다. 자, EQ. EQ. 감성지수. 우리 저분이 가장 감성이 풍부해요. 열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머리는 개판인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 내가 잘생겼습니까? 네. 진짜로? 네. 인정합니까? 네. 저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안 믿어지죠? 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인물도 좋고 좋은 학벌에. 나는 지금 서울대